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10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병 사건의 어떤 항명파동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징역 3년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죠. 이건 물론 군법 회의, 군법 군사 재판인데 이게 아마 이 박정훈 대령의 징역 3년 법정 최고형 구형에 많은 군인들이 동요를 할것 같아요. 제가 보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이 박정훈 대령은 군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국정조사부터 시작해갖고 현재 특검은 저것들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도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거를 항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계속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제가 오늘 본게이 사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공수처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최상병 사건 대통령실이랑 경북경찰청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저는 좀 공수처를 제가 좀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수처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이제 와갖고 이제 좀 꿈틀대고 그런 이유가 딱 보니까 사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만들어놨는데 공수처도 이제 윤석열이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서서히 힘이 빠져가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공수처가 조사를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번에 공수처의 검사들도 다시 재임용되고 다시 바뀌었는데 4개월 만에 이제 관계인들을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보니까 공수처가 딴 사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최상병 사건 하나는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경북경찰청은 제가 보면 조만간 뭐 올해가 됐든지 대통령실을 공수처가 조사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학 시국선언 참여 교수님들이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교수들도 시국 선언문에서 대통령 퇴진을 예고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있는데 벌써 시국 선언한 교수님들만 3천 명이 넘었다. 이거는 이제 탄핵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됐다. 근데 왜 지금 탄핵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벌써 이제 탄핵의 장은 열렸는데 뭔가 이렇게 없는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되게 통쾌한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에 관한 대통령실에 관한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경호처의 경호비를 빼놓고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 이거 공동으로 마음 놓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특활비 전액인 82억 5,100만 원과 특정업무 경비 1억 5천만 원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어디다가 썼는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갖고 와요.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썼던 검찰이나 어떤 대한민국의 그 사정기관들 떳떳하게 쓴 돈이면 왜 사용 내역을 못 갖고 옵니까? 어디다가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국회잖아요. 안 갖고 오니까 깎은 날린 거예요. 오늘 이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무리한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때 윤석열 우리 모두가 기자회견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어쨌거나 뭐 제가 뭐 저희 아내나 전화 뭐 어쨌거나 사과하겠습니다. 이게 그게 진짜로 저런 거 같았어요. 야, 하찮은 니네들한테 내가 머리 한번 숙여줄게. 예, 사실 국민을 받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도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지랄하니까 내가 그냥 고개 한번 숙여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하냐고 아무도 알수 없었던 그 기자회견 장면이었어요. 그랬더니 부산일보의 어떤 기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누구에게 사과했냐라고 했더니 그 질문이 잘못됐다.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대통령에게 물에 따라가 아니라 그날 부산일보 기자가 질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궁금함증을 질문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이 물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 국민을 대신해서 한 기자에게 물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왕이나 하는 짓입니다. 왕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장외 집회가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야 5당이 그다음에 전부 참여를 하고 거기에다가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 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파란색 착용 금지입니다. 파란색 웬만하면 입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파란색을 입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금지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란색만 입고 사람들이 자꾸 참여를 하니까 일반인들 참여가 적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거는 민주당 집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아니 이게 파란색들을 입고 지역에서 막 이게 막각 지역 무슨 그 위원회 뭐 시도당 위원회 뭐 이런 데서 막 오다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파란색만 입고 쫙 앉아 있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 집회로 착각하는 겁니다. 촛불이 진짜 확산되려면 민주당 집회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탄핵 대열에 정말 공감을 하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중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금의 현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쳐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 뭐 깃발부터 해갖고 민주당 어디 뭐 평택 뭐 민주당 어디 뭐 수원 어디 막 이런 깃발들이 쫙써 있으니까 이건 그냥 민주당 전당대회를 연상케 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들이 깃발 같은 거를 갖고 못 나오게 하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 확대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깃발도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는 준비하지 않을까? 어떤 시민사회 깃발, 뭐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깃발이나 이런 깃발들은 상관이 없죠. 뭐 시사타파 뉴스의 깃발이나 그런데 정당의 깃발은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자세히 제가 좀 읽어봤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9명이잖아요. 헌재가 지금 9명인데 3명이 비었어요. 공석이에요. 그래서 6명. 근데 헌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면 최소 정적수가 사실 7명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더니 헌재에서 6명이라도 심사를 할수 있다라 그래서 지금 이진숙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재에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현재 6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죠. 국회목 3명이 빠진 거예요. 뭐 대통령 추천 뭐 이렇게인데 이번에 추천해야 되는 거는 국회목 3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랑 국힘당이니까 이 국회 몫은요 원내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세 명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가 3당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러면 한 명씩 추천을 하면 되는데 현재 민주당과 국힘당 원내 교섭단체는 두 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의힘이 한명 헌재 그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민주당도 한명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힘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에 한 명을 임명하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의석 배분수로 봐도 민주당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을 하고 국힘당이 한 명을 추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건 민주당이 절대 뭐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2명, 그다음에 국힘당이 1명을 추천하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거의 171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8석의 국민의힘보다는 1명씩 추천하는 건좀 너무하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헌재 재판관들을 국회 추천목이 3명인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도 보수가 현재 9명 중에 5명이 되고 진보적 판사가 4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만하죠. 그렇죠? 할 만하죠. 진보 헌재 재판관이 4명이 되는 것이고 중도 보수의 재판관이 5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도 5대4가 되지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도 5대4가 되지만, 사안이 굉장히, 명백하고, 그러면 중도 보수의 재판관들도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본인, 국회 추천목으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 국힘당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하자. 현재,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22일까지, 22일이면 내일이죠. 내일까지 여야 협상 타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다음 달 10일 날까지 제가 볼 때는 본회의까지 추천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국힘당이 2명의 추천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국회 추천목 3명이 지난달 벌써 10월 17일 날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현재 임명을 못하고 있고, 헌재 재판관들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할게요. 명태균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명태균이가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구속 만기가 다음 달 10일인가요? 뭐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루하루 살라미 전술로 하나씩 까고 있는데, 이제 명태균 피로감이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명태균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깔게 있으면 빨리 다 까버리고 명태균은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창원지검에서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명태균 김영선이가 구속됐다 그래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김영선을 수사를 철저히 한다? 철저할 수 있겠죠. 단 명태균과 김영선에 관해서만 철저해야지, 이 사건을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확대할 의지는 1도 없습니다.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의 어떤 핵심이 결국 명태균이가 저렇게 힘을 발휘하고 뒤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여사의 백 또는 윤석열의 백이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수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창원지검에서는 왜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수사가 불가능하냐? 최근에 검찰총장이 창원지검에다가 수사 인력을 보강시켰죠. 그건 말이 보강시킨 거지 사실상 감시하러 보낸 겁니다. 현재 창원지검에 기존에 있던 수사팀은 열심히 수사를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하나 다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도 창원지검에 있던 기존에 지방에서 열심히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이 사건을 파고들라고 하고, 위에서 내려보낸 애들은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명태균과 김영선에서 꼬리를 자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가 이제 요즘 명태균 사건에 많이 등장을 하죠. 딴거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확실히 지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는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정진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퍼즐을 좀 맞췄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정적으로 지방선거 재보선 말고요, 지방선거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 정진석을 이용해 갖고 공천에 개입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정진석이가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로 비서실장으로 간 거고. 저는 딱 그 스토리가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국은 정진석 공관위원장을 통해 갖고 공천에 개입을 했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진석이는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했고 그때 이준석이는 자기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 공관위원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아무리 당대표라 그래도 사실상 바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정진석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보훈 인사로 그 이후에 정진석이가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제가 그러니까 공관위의 당직자를 제외시키고 강원도 공천 막 하룻밤에 바뀌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공관위원장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명태균 문제는 더 이상 피로감이 올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거는 바로 제가 보면 명태균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척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이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3명의 검사를 이제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싹 묶어서 얘기할게요. 민주당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돼요. 오늘 방송 일찍 끝나도 지금부터 뭐 하죠. 아니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지금 왜 제가 민주당이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재명이 버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된다. 그 시기가 지났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는 사실상인데 당원들이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를 원했고, 그런 이재명 당대표가 겪었던 검찰의 압박이 가하면 가할수록 당원들은 똘똘 뭉쳐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분들 친명 안에서도 강성 친명이 있고 좀 중도 친명이 있고 한 발짝 뒤에 있는 친명이 있고 민주당은 이제 비명과 친명의 사실 뭐 괴리감은 없습니다. 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윤건영 전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를 상황실장을 했던 대표적인 게 신친명 세력들은 윤경원 형이나 그 김병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신친명 세력들이죠. 친문이 친명이 된.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친명에 적자라고 했던 뭐 정성호나 김병욱이나 뭐 일부 뭐 김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심조심 하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못 꺼내고 있어요, 집회에서. 그렇죠? 물론 정략적인 어떤 그 정치 논리가 있겠죠. 정무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서 탄핵을 얘기를 못 하겠죠. 저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당대표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심에서 누구나 다 여러분들 희망 고문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 1심 무죄 나올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과 정치 평론가들이 떠들었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싸워갖고 그 판결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유튜버에서 이재명 뭐 무죄 판결 유력시 그런 유튜브 썸네일 얼마나 많았어요. 응? 안 그래요? 얼마나 그런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재명 결정적인 뭐 무죄 증거 막 이러면서 완전 조회수 따먹으려고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재명 죽이려고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도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 이재명이 당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검찰은 사실상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고 있고.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심에서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갖고 법리만 다루고 있는 2심에서 우리가 안일하게 야 2심은 다를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1심에서야 아직 2심 3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큰 동요가 없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요 민주당은 동요가 없을 수가 없어요. 2심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 그대로 나오거나 피선거권 박탈되는 이런 선고가 나오면요 동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응? 제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응? 지금 민주당이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판사들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민주당이 역풍을 맞았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가 판사님 응원합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판결을 잘해주고, 우리가 저런 적폐 판사들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쟤네가 괘씸해서 이재명에게 중형을 고할까? 그게 무슨 판사야? 감정에 치우쳐갖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나는 민주당 안에서 판사들 자극하는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 그러면 그 판사는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심기를 기분 좋게 해주면 좋은 판결을 내리고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나쁜 판결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판사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 나는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민주당의 강경론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오늘 좀 세게 민주당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재명 잃고 나면 민주당 공중분해돼요. 진짜요. 사람들이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이제 앞으로 못 나온다고 확정이 딱 돼봐요. 선거 포기할 거예요? 국힘당한테 내줄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어떻게 이재명 그때가 갖고 이재명 어떻게 살려야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미 대법에서 만약에 이재명 피선거권 10년 박탈, 그때는 여러분들 누가 제일 먼저 배신할 것 같아요? 그때는 누가 제일 내가 하나 슬픈 얘기 해줄까요? 제가 정치 짬밥이 많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만약에 10년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화돼갖고 대통령에 못 나간다면 누가 제일 먼저 배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만의 말씀, 친명이 배신합니다. 친명이라고 급조된 새끼들부터 이재명 다 떠납니다. 정치가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어? 지금 아니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정치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힘이 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옆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세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어? 원래 정치라는 게 권력을 잃게 되면 가까운 사람부터 다 떠나는 거예요. 어? 여태까지 이재명 파리했던 새끼들부터 전부 대안 찾자 하면서 다 손절하는 게 정치예요. 응? 제가 이 정치판 한두 번 봅니까?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참함을 저는 느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민주당은요, 처음에 과할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과할 정도의 물갈이가 일어났고 과할 정도의 급속하게 친명 정당이 됐어요. 그죠? 제가 과하다는 거는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었고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도 친명이네 이제? 이 생각이 들도록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당원들의 힘이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일부에서는 그래요. 판사들 공격 멈춰라. 검사 탄핵 중지하라.
검사 탄핵을 왜 중지하고 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을 왜 멈춰야 되는데? 나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순진하게 하니까 민주당 맨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닥에서 가장 세게 나갈 때 저쪽은 겁내서 판결을 또 똑바로 하는 거고 검사들도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1심 판결이 잘못됐을까? 여기서 판사들한테 잘 보일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일부 강성이 아니에요. 김건희 주가 조작했던 이창수 뿐만 아니라 이번에 3명 탄핵 소추안 28일 날 본회의에서 발의한대요. 29일 날 표결 추진한대요. 계속 다 날려야 돼요. 다 날려야 돼요. 왜? 이번에 민주당이 3명 탄핵 소추안하는 데는 이름에 조성원 4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조상원. 조상원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을 꼭 해야 되냐면 이 조성원이라는 애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김건희 브리핑했던 놈이에요. 김건희 무죄 브리핑했던 얘가 조상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기억하십시오. 얘가 조상원이에요. 얘가 조상원 4차장인데 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지금 뭘 했냐?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그 사건을 명백하게 수사했던 놈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박현동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지휘부 탄핵 소추 했던 놈들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이재명 당대표의 박현동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 유지 날려야 돼요. FC 성남 사건. 이게 왜 그러냐면 날려야지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간 싸움이라 그랬죠. 시간 싸움이라 그랬죠.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 말도 안 되는 수사하고 기소했던 새끼들 다 날려봐. 재판 진행 안 돼. 뭘 눈치 볼 게 있어. 안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이거 시간 싸움이라고. 지금 공직선거법은 원래 633이야. 1심 6개월, 2심 3개월, 뭐 대법원 3심 3개월이야. 근데 1심이 나오는데 거의 1년 반, 2년 걸렸잖아. 그러면 제가 이재일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들은 국힘당에서는 TF를 만들어갖고 빨리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2심 판결을 내서 민주당을 공중분해시키려고 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 같냐. 모든 변호사, 이재일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변호사들은 바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변호사들이 맘만 먹으면 서류 하나 집어먹고 검토할 시간 달라 그러고 계속 하면 얼마든지 시간은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언제쯤 예상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대선과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선과 맞물릴 것 같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당장 내년에 이재명 당대표의 대법원의 심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변호사들이 예상하는 게 2027년 또는 2026년 겨울, 2026년 겨울이나 2027년 봄, 그때까지만 민주당이 시간을 끄면 대법에서 판결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미 2026년 즉 내후년 겨울 정도만 여름 정도까지만 가도 민주당은 이미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져요. 대선 후보 경선이 벌어져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다시 이재명이 됐는데 대법에서 마지막 선거로 후보를 날린다? 뒤집어지죠. 그쵸? 뒤집어지죠. 안 그래요? 대선이 윤석열의 임기가 2027년 5월이잖아. 그럼 민주당은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들이 하면 2026년 5월이고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의 경선은 7월부터 시작해갖고 후보 탈락하고 그 다음에 전국 한 다음에 한 10월 11월 날 2026년 10월 11일이면 대통령 후보가 정해진다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탄핵이 빠르냐? 대법원의 선고가 빠르냐? 저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또내 안티들이 그렇게일지 모르지만 항상 정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를 받지 않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지 그래야지 어떤 그 앞에 수단과 방법이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요.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서 정치를 하게 되면요. 설마설마하다가 늘 당합니다. 그쵸? 장밋빛 그림을 그리다가 늘 설마 이심은 무죄 나오겠지. 그러다가 늘 대책 없이 당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서 이심도 유죄야. 그런 생각으로 그럼 유죄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재명 당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수사검사들 다 날리면 됩니다. 그럼 공소 유지가 안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왜 이런 강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확정돼갖고 대통령 못 나가면 민주당 끝나. 당원들 안 남아 있어. 뭐? 김경수? 조국? 김동연? 할아버지가 봐도 사람들을 쳐다도 안 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투표 포기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재명 공직선거법 박탈시키고 저 새끼들이 대권 딴 놈, 아무나 내세워갖고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 포기시키는 게 저놈들의 전략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투표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명박이랑 정동영이랑 붙었던 그 선거골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볼때 나는 진짜 이 동물적으로 난 알아.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부터 살려보자. 살리고 보자. 민주당 할수 있는 건 무엇인데 해야 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된 다음에 조희대 같은 새끼들 내가 보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갖고 속도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이 진행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공소유지 못하게 하면 돼. 지금 현재 재판부, 현재 검사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공소장 자체가 상식적인 공소장입니까? 공소검사들 날려버리면 돼요! 민주당 쫄지 말고, 조성원 4차장 검사뿐만 아니라, 현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김문기 씨와의 골프 문제를 수사했던 검사, 거기랑 또, 뭐죠? 토론회 중에 나왔던 그 발언, 행정, 그런 애들, 검사들 다 탄핵하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이재명 날라가면 다 끝이야, 민주당은, 현재는. 어? 왜 그런 걸 몰라?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지금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상상을 안 해요. 그럼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야 돼. 가장 베스트는 뭐냐?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나오게끔 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사법부 판결 못 해요. 왜? 대통령은 형사 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는데 대통령 당선됐는데 갑자기 사법부에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했다간 죽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길은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확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판결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판결을 어설프게 2심에서 무죄 받고 3심에서 뒤집힌다. 이런 개소리 하는 새끼들이 뿌락칩니다. 여러분들 사법부 믿어요? 어? 여러분들이 사법부를 믿냐고요? 사법부를 왜 믿어? 믿는 사법부님은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딴거 없어. 간단해. 이재명 당대표 검찰이 기소했어. 1심에서 유죄 때렸어. 최고 법정으로. 2심? 3심? 대선 이후로 열리게 만들면 민주당이 이기는 거야. 거기에 사력을 집중하면 돼. 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민주당이 그걸 냅두냐고. 검사들 다 탄핵해. 검사 탄핵하는 거는 입법부가 할수 있는 일이야. 안 그래요? 사법부를 왜 믿어?
말 같지도 않은 검찰이 사기 기소고 검찰이 정치 검찰들이 했다며 다 탄핵해. 공소 유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재판은 연기돼. 재판 연기되면 어때? 2심이 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대법원의 최종 심이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어? 왜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두려워하냐고. 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2판 4판이야. 난 진짜 내가 지금은 2판 4판이지 누구 눈치 볼 거 없어. 뭐하러 눈치 봐. 어? 지금 민심이고 나발이고 이재명 살려놓고 대선을 치러야지. 이재명 죽여놓고 무슨 대선을 치려. 왜 이렇게 멍청들해.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무슨 대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겨. 사람들 투표 안 해. 내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은 이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쵸? 누가 봐도 이성적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 스스로가 이성적인 말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지 민주당이 산다고 얘기할까요? 이재명 날라가면 민주당 끝나. 그 어떤 대선 후보가 와도 인정 안 해. 여러분들 이재명 공직선거법위원으로 피선거권 10년 박탈당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갖고 그게 투표할 맛이 나요? 사람들 투표 포기해요. 물론 저는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최고의 망하는 길은 이재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민주당 사람들. 지금 무슨 김건희 뭐 윤석열 탄핵도 광장에서 못 외치고 그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어? 교수님들 3,000명이 들고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시민들은 이미 탄핵의 문은 열려 있어요. 뭐가 두렵다고 김건희 특검만 외치냐고. 어? 김건희 특검 안 받는데 어떻게 할 건데? 탄핵으로 가야지. 어? 뭘 쫄아갖고 광장에서도 민주당 무슨 그렇게 어? 정무적 판단이 어려워서 민주당은 탄핵을 못 외치고 김건희 특검만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 아니 검찰이랑 사법부가 막가파로 나가는데 이재명 죽이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민주당이 지금 뒤짐지고 있는 거야. 어? 딴 거 없어. 민주당이 살 길은 이재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민생이고 나발이고 하는 거야. 이재명 죽여놓고 무슨 민생 행복은 지랄 누가 할 건데? 어? 나 하나 물어봅시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됐어. 어? 그럼 어떻게 돼? 왜 제가 왜 사람들이 투표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까운 사람부터 다 떠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1년 안에 급속하게 친명체제로 바꾸고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옆에 있으면 자기도 국회의원 배지 달 수 있다라는 그 희망에 다 붙어있는 놈들이에요. 정치에서 의리 따지는 놈들은 없어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고. 이재명 당대표 옆에 있으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으니까 이재명 하면서 친명계에 인척하죠.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놈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응? 지금부터 답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비판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검사 다 날리십시오. 판사도 신진우 판사부터 해서 이상한 판사들 쫄지 말고 날리십시오. 걔네들 봐줬다가 나중에 안 봐줘도 유죄 때릴 거고 봐줘도 때릴 거야. 그럼 먼저 때려버리자고. 판사라고 왜 탄핵 안 왜 판사는 탄핵 못 시키는데? 어? 걔네들 탄핵 안 시키면 무섭게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의기관이로서 국민의 대의관으로서 판사 날려버려야지. 왜 판사들 어? 서로 나 이 판결 안 해. 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판결 잘못했다가 맞아 죽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어? 뭐 판사 안 날리면 어 판사들을 자극해서 1심이 잘못 나왔다? 개 풀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어? 지금 판사들이 눈치 보면 어? 국민 반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피선거권 박탈을 시키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민들 반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런 유력한 미래의 권력자를 판사들이 눈치를 본다 그러면 눈치를 보고 그러면 판사들이 이재명을 날리나? 아니야. 죽일 작정하고 들어온 거야. 대한민국의 거대 기득권 카르텔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야. 응? 제발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진보 여러분들 약 한 맛 먹으면 져요. 제가 이 바닥에서 개싸움 전문가라고 왜 여러분들 소문이 나는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들은 악마야. 나를 공격했던 하바리 새끼들도 왜 내가 저것들 다 죽여놓는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싸울 때는 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싸우는 거야. 내가 왜 개싸움 전문가냐? 싸울 때는 나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 되는 거야. 민주당은 지금 지킬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꾸 밀리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잃고 나면 지킬 게 뭐가 있는데? 안 그래요? 어? 민주당이 이재명을 잃고 나면 지킬 게 뭐가 있는데? 다 떠나는 거야. 이재명 당대표님 피선거권 박탈되면 다 떠나가는 거야. 민주당 어떻게 되냐? 거의 공중분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명, 친명 다시 싸움 시작되는 거고 여기저기서 대안을 찾자라고 하면 또 대안을 찾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살려내라고 외치고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야. 눈에 보이잖아. 그쵸? 그러면 민주당의 살 길은 딱 하나야. 이재명을 살리는 길. 지금부터 명쾌하게 이재명을 살리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판사, 검사, 절대 눈치 멀고 탄핵해버려라. 특히 저런 말같지도 않은 기소하는 그쵸? 저런 말같지도 않은 사건으로 기소하는 검사들 다 날려라. 그러면 공소 유지가 안 된다. 공소 유지가 안 되면 재판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싸움은 대선이 빠르냐 탄핵이 빠르냐의 싸움이다. 탄핵은 된다. 그쵸? 탄핵이 안 되더라도 이 사건은 절대 대선 전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게 하면 된다. 둘째, 민주당이 뭘 해야 되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얼마를 뱉어놔야 되냐면 400억 원 이상을 뱉어놔야 돼요. 그쵸? 아니, 민주당 할 수 있어. 요번에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순간 선거비가 450억인가를 뱉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선거법 개정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민주당 뭐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을 변호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재명 살리려고 하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 진영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LKB예요. 잘 들어봐요. LKB예요. LKB. 이게 뭐냐면 이광범 변호사가 사실상 우리 LKB가 민주 진영의 김앤장이에요. 아니 400억이 왜 중요한지 얘기할게. LKB가 뭐냐면 민주 진영의 김앤장이야. 응? LKB 이광범 변호사의 옛날에 특검했던 이광범 판사 출신인데 이광범 변호사의 LKB가 우리 민주 진영의 김앤장 노릇을 해요. 응? 바꿔야 돼. 싹 공직선거법 위반돼갖고 400억 날릴 바에 전부 민주진영의 변호사를 김앤장이나 광장으로 싹 바꿔야 돼.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추가 변호인단을 선임을 한다고 얘기해요. 응? 이번에 법률적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에 변호인단을 좀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위나 민주당의 당무회의를 통해서 돈을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를 지원하냐 마냐를 정해야 된대요.
야, 그거를 회의로 정하냐? 야, 지면 400억 날라가. 지면 400억 날라갈 바에 변호사비를 쓸 만큼 다 써갖고 지키는 게 낫지, 바보들아. 안 그래? 야, 지면 400억 날라가. 광장이나 김현장이나 할 것 없이 이 선거법에 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변호사로 싹 해갖고 추가 변호인단을 해갖고 지금 바꿔야 돼요. 응? 왜 그러냐? 이 사건은 법리 싸움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이잖아.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딴 거 없어. 살려놓고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개총수 김앤장까지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미친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대한민국 기득권의 뿌리는 김앤장이고, 그 김앤장의 말이 왜 파워가 세냐면, 그 김앤장의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다 정관예우, 다 끼리끼리 이어져 있고, 지금의 판사들도 결국은 나중에 김앤장을 거절해서는 자기네들이 퇴임 이후에 앞날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살리고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설픈, 여러분들 잘 봐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법조인들이 몇 명인가 봤어요. 제가요. 진짜로. 민주당 법조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거의 70명이 넘어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할 거지 7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검사 출신들 뭐 했습니까? 좀 제대로 잘 나가는 검사들을 좀 데리고 오든가. 그냥 검사 출신이기만 한 거예요. 판사 출신이기만 한 거예요. 그 어떤 법원의 영향력도 없고. 지금 전 그래서 민주당의 법조인들 들어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응? 저는 민주당의 법조인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 나는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정치하는 건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이 민주당에서 검사 판사들이 나는 정치하는 건 딱 반대거든요. 그럴 바에는 어설픈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뭐 검찰 독재위원회 이런 거 꾸릴 바에는 차라리 400억 날릴 바에는 지금 변호인단 추가로 아마 그 선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2심을 대비해서 그냥 김현장이나 광장 쓰면 돼요. 지금 400억 날릴 바엔 김현장이나 광장 뭐 100억이 들더라도 써갖고 300억 지키는 게 난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400억 날릴 바에 100억 쓰더라도 가장 현 판사와 진짜 불알 친구인 판사를 데리고 오든가, 이 판사를 뒤집을, 나는 할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놓고 기대를 해야지. 허권날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옳다. 근데 아무 그런 거 없으니까, 판사도 사람이잖아. 그냥 검사들 공소장만 보고 땅땅땅, 그러면 뭘 기대할 거냐고. 뭘 기대할 거야? 뭘 기대할 거냐고. 이재명 죽여놓고 뭐 400억 찍게 400억 날라가고 이제 그럴 바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재일 변호사랑 나랑 이런 얘기를 했어. 요즘 드디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공직선거법 없애버리자. 지금 요즘 나오죠? 이거 이재일 변호사랑 저랑 한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죠? 공직선거법 없애버리자. 지금 민주당에 지금 이제 드디어 선거법 개정하자. 제가 선거법 개정하라 그랬잖아. 이거 공직선거법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쪽에서 욕을 하던가 말던가 신경 쓰지 마요. 이거 요번에 뉴스에 나왔잖아. 이거 공직선거법 개정하면 된다. 제가 최초 방송 이게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 뭐 이재명 방탄법? 그 방탄법이면 뭐 어쩔 건데. 이재명 살리고 봐야지. 이게 뭐냐면요. 박승희 의원이 이거를 발의를 한 건데 이 박승희 의원이 누구냐면 판사 출신이에요. 이 박승희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허위사실 유표나 그 자체를 없애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잘했어요. 허위사실 공표로 현재 이법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선거법에서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뭐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민주당이 공표로 이루어지면 3개월 이후에 시행으로 못 박아. 내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만약에 내년에 나온다면 이전에 뭐 이재명 당대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2심이 져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2심에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고 봐봐. 그럼 마지막 우리는 또 3심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사람들 막또 희망고문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것만 잘 처리가 되잖아? 이것만 잘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 만약에 선고를 하기 전에 이게 공표가 되고 선거법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안 합니다. 판결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내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만약에 이 선거가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부권이 있지. 그치? 봐봐. 그럼 공소 기각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거부권이 있지. 잘 봐. 내가 거부권을 생각 안 했겠냐고. 내가 거부권을 생각 안 했겠냐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탄핵 촛불이 커져야 되는 거야. 응? 탄핵 촛불이 엄청나게 커지면 사실상 윤석열이가 이제 8명만 하면 직무정지가 되잖아. 응? 탄핵에, 내가 왜 민주당이 빨리 탄핵을 외치라고 하냐면, 진짜 전 국민적으로 이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이게 공론화가 돼버리면, 윤석열이가 정치적인 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게. 만약에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됐어. 생각해봐.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돼서 직무정지가 됐어. 그때 민주당이 만약에 이 선거법을 그때 올린다고 생각해봐. 지금 바로 발의할 법이 아니야, 이건. 이 법은 지금 바로 발의하면 거부권 행사예요. 윤석열이 사지에 몰렸을 때이 법을 내밀어서, 그쵸? 윤석열이 탄핵 직전까지 갔을 때이 법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버려갖고, 윤석열이가 그러면, 야, 직무 정지됐고, 이제 볼짝말짝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면 저쪽에서는 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통과시켜줄게. 우리한테 뭘 해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도 통과 못 시키는 마당에 국민의힘 애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통과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선거가 다가오면 의원들은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지금이야 선거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대법원 선거가 내후년에 일어나고 이제 지방선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잖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결국 국힘당 애들도 이 선거법이 잘못되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 응? 국힘당 애들도 이 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떤 그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거든. 응? 왜? 국회의원들 전체가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끌어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검사고 판사고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무조건 재판은 지연시키고 나중에 윤석열 탄핵 촛불이 만약에 활활 타오르고 그럴 때 민주당이 그때 공직선거법 올리고 선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다가 올리면 저쪽에서 반대를 못합니다. 응? 그치. 허위사실 공포죄 없어지. 왜 그러면 윤석열도 사실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김건희 특검도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응? 김건희 특검도 왜 이렇게 서둘러갖고 맨날 거부권만 때려 맞고 있냐고. 좀 들고 있어라.
김건희 특검 재 거부해 갖고 돌아오면 민주당은 좀 지근듯이 들고 있다가 저쪽 싸움 붙인 다음에 올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어? 지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왜 이 선거법 개정안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하면 이게 왜 통과될 가능성이 많냐면요. 여야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여야 국회의원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 정치권의 일이 자꾸 사법부로 넘어간다. 이제 공감하시죠? 왜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힘드냐? 이 허위사실 유포랑 당선 무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들이 국회의원들을 때려잡기 좋고 그 때려잡은 국회의원들을 결국 사법부가 재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내가 입법부지만 결국은 검찰에게 목줄을 잡히고 있고 사법부에 목줄을 잡혔다고 생각해. 어떻게든지 입법부가 자유롭게 활동하려고 하면 정치의 영역을 자꾸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이런 허위사실 공포죄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반대를 해왔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자꾸 국민이 뽑아준 입법부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맨날 선거가 끝날 때마다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것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고 결국은 치열하게 선거를 치러갖고 당선됐지만 결국은 검찰에게 목줄을 잡히고 그래서 제대로 의정활동 한번 못하고 그렇잖아 사법부가 결국은 땅땅땅 하면서 이게 가장 응?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다들 개정에 공감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법을 나중에 민주당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 이거를 왜 벌써 발표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런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양형사유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기부금법 위반이 있죠?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 모금을 할 때는 행자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부금법 위반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줄 아세요? 기부금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국회에서 여러 번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이 법은 너무 위헌적이다 라고 하면서 발의를 하고 개정안을 자꾸 내다 보니까 사법부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그렇다라고 양형사유가 돼요. 양형사유가 돼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발의가 돼갖고 막 나중에 올해 당장은 안 하고 한 내년이나 뭐 내년 하반기에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뭐 2심을 진행 중이든가 또 3심을 진행 중이면 재판부가 판결하기가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판부가 판단하기가 힘든 거야. 이게 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건지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이 공소 자체가 무력화되거든.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민주당이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민주당이 지킬 게 많다라고 하니까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 하바리들 정리하고 싸움할 때 처음에 야 나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구독자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저런 하바리들까지 하나하나 다 상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싸움을 소극적으로 해요. 왜? 괜히 내가 지킬 게 많은 것 같은 사람 같고 내 명성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하바리들 뭐라고 떠들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저것들이 온갖 음해를 하고 공작을 하고 아 저걸 방치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지킬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바리를 때려잡으니까 하바리 새끼들 전부 검찰 송치되고 주둥이 닥치고 민사소송으로 2억에서 5천만 원까지 다 하니까 주둥이를 닥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요 지킬 게 많은 정당이 아니에요. 이재명만 지키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뭐 친명 뭐 나보러 반명이라고 하는 새끼들인데 뭐난 친명 그걸 떠나서 난 친민주 진영이야. 나는 절대 국힘당에게 정권을 뺏기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다시는. 왜 그러면 나는 딴거 없어. 이재명밖에 지금 대통령 할 사람이 없어. 지금 모든 민주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만 바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 우린 져요. 응? 다음 대선에서 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명박 대 정동영 선거 돼요. 왜 그런 선거가 되냐? 이재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니네 정권 잡으면 뭐 할래가 되면서 투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너무 이재명 당하고 9.41생으로 오는 걸 보면서 같이 아파했거든.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지금의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못 지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 대상을 찾아요. 그 화풀이 대상이 누굴지 모르겠죠. 비명계가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 안에 내부 싸움이 나요. 내부 싸움이라면 개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민주당을 지킬 게딱 이재명 하나예요. 그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론이고 나발이고는 나중에 보는 겁니다. 지금 민생행보고 지랄이고 그거 할때 아니에요. 어? 아니 대선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무슨 민생행보고 나발이고 역풍이고 지랄하지 말고 무조건 민주당은 검사 탄핵으로 이 재판은 어떻게든지 대선 이후로 갈수 있게끔 판사를 탄핵하든 검사가 탄핵하든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든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돼요. 할수 있는 걸다 해야 돼요. 두 번째, 400억 공직선거법 최종 확정돼 갖고 450억 날릴 바에는 있는 돈 100억을 쓰더라도 모든 대한민국의 정관 예우판 우리도 김앤장을 쓸수 있다. 우리도 광장의 변호사를 쓸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이재명 지킬 수 있는 판사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400억 날리는 것보다 그리고 민주당 공중 분해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써야 돼요.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했다가 또 괜히 어이없이 발의했다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윤석열한테 거부권 맞지 말고 윤석열이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발의해갖고 저쪽에서 그러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민주 정치는 타협과 협상의 정치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살면서 저쪽에게 내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는 그때 가서 정무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으라고. 응? 무슨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게 응? 뭐 일부 의원들이 왜 일부 의원들이어야 되는데 이재명 날라가면 다 죽는데 응? 검사 탄핵 주저하지 말고 판사 탄핵 주저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면 나중에 대권 잡을 수 있어. 응?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친명의 좌장이라는 정성호가 판사 탄핵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했어요. 판사 탄핵 주장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대. 응? 아니, 개 같은 판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응? 아무거나 판결하는 거지.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재명 당대표 1심 선고가 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왔는지 아세요? 올라갔어요.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갖고 이재명 43.6, 한동훈 17.3이에요. 응? 민주당 안에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사법부 공격을 자제하라. 우리의 주적은 검찰이다. 삼권 분립을 흔들면 모순이다. 연병들하고 앉아 있어. 박지원, 우리의 주적은 검찰이다. 박수현, 삼권 분립 흔들면 모순이다. 연병들하고 앉아 있어. 그럼 입법부에 그리고 국민이
국민은 50%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면 그러면 국민을 흔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쪼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울 때 제일 미친 놈들 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잃을 거 없는 놈들. 사람들이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잃을 게 없는 놈이랑 싸울 때 제일 무섭다 그래요. 응? 민주당은 이재명 이름은 다 끝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요 저쪽에서는 야 민주당 눈 돌아갔어. 야 괜히 불똥 나한테 튀지 않 불똥 나한테 튈까봐 야 이거 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랑 싸울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랑 싸울 때는요 그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저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잃으면 민주당 끝나요. 돈은 돈대로 450억 날라가고요. 당원은 당원대로 다 탈당하고 날라가고요. 난리가 나요. 응? 여러분들 제가 뭐 아까 어떤 분이 뭐 10년 동안 내 방송을 봤는데 오늘 실망이라고 하는데 아마 10년 동안 보셔도 나는 민주당을 위하고 국힘당 당선을 막기 위해서 하지 지금은 민주당이요 이것저것 간볼 때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성적으로 나라가 개판이고 대통령이 이성적이에요. 주술에 빠져있고 검찰은 그래도 주술에 빠진 대통령 지키려고 하면서 정의의 검찰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된 지 오래되고 사법부도 정치검찰과 손잡고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데 왜 우리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냐고요. 미칠 땐 같이 미쳐줘야 되는 거예요. 개싸움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미친놈들 앞에서 나 혼자 이성적인 척하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진보가 당하는 거예요. 미친놈들 앞에서는 더 미친 척을 해줘야 돼요. 미친놈 앞에서는 더 미친 척을 해야지 저 미친놈들이 어머 나보다 더한 놈이네 라고 하면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개싸움이에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홍준표가 이재명 편을 들겠냐고. 응?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사용 내역을 갖고 기소한다는 거는요 지금 검찰이 왜 이 지랄을 하냐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쫓아내 갖고 대선 후보에서 박탈시키려고 하는 게 검찰의 수작인 거 보이잖아요.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검찰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아서는 가만두겠어요? 검찰도 알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우리 뒤진다는 거. 그래서 자기네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안 만들 나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지랄을 한 거잖아요. 응? 지금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재판만 다섯 개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만 다섯 개인데 왜 또 여섯 번째 기소를 하고 이 난리를 치고 앞으로 기소를 줄줄이 대기시키냐? 그냥 법정에다가 가다둘라는 거예요. 응. 계속 법원 출두하게끔 하고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하면서 민주당은 분란시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응?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민주당 살려고 하면 이재명 살려야 돼요. 응? 이번 재판 여러분들 여섯 번째 기소 보셨어요? 이거 기소한 새끼도 탄핵시켜야 됩니다. 증거 없는데 기소하는 놈. 탄핵사유 아니에요? 나 이거 민주당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응? 증거가 없는데 기소를 했어요. 왜 증거 없는데 기소했냐 그랬더니 증거를 은닉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지 못했대요. 증거 찾 우리나라는 검사가 증거 찾아갖고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찾지 못한 증거를 이재명이 은닉을 해서 증거가 없대요. 이런 새끼들을 그만 그냥 둔다고? 이런 새끼 탄핵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거 탄핵해야 됩니다. 진짜 탄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정치를 좀 크게 봐요, 늘. 어쩔 때는 친명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할 때는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쵸? 지금은 이 정도 하면 됐는데 어? 제가 수박 타령 그만하라고 할 때도 이제는 수박이 어디 명함도 못 내는 민주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오늘 좀 왜 세게 얘기하냐면
너무 한심해서 그래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법정 최고형이 선언됐는데 사법부 공격을 자제하라.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고 이런 희망적인 고문을 하는 인간들 얘네들이 있는 한 사법부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2판 4판으로 싸워야죠. 이제 1심에서 저런 판결이 났는데 민주당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무서움을 보여줘야지 2심이 뒤집힐까 말까인데 응? 그래서 2심도 믿을 수가 없잖아. 나는 재판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재판을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소검사, 기소검사 할 것 없이 다 탄핵시켜야 돼요. 그럼 헌재가 할 수 있는 거는 허건날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심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헌재 소장도 개짓거리하면 헌재 소장도 탄핵시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응? 아니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져요. 응? 제가 뭐라 그랬죠? 검사, 판사 탄핵시켜갖고 공직선거법 대선 이후로 나오게 하면 돼요. 대선 치르면 이길 자신 있어요. 민주당이 이번에는 나라가 얼마나 개판됐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살리라고.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만 살려놓으면 대선은 이길 수 있어. 어떻게든지 이기면 돼. 어? 워낙 김건희 윤석열이 개판을 쳐놔서 얼마든지 대선은 이길 수 있어. 그 대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건 막아야지. 응? 이건 150석 이상만 있어도 판사 탄핵, 검사 탄핵은 할 수 있잖아. 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손 안 벌려도 민주당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렇잖아. 얘네들 탄핵은 150명이면 하잖아. 빨리빨리 날려. 뭘 겁내. 야 민주당 요즘 눈 돌아갔다 이게 정가에 퍼지게 하라고. 민주당 눈 돌아갔다라 이게 정가에 퍼지게. 예.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다 날라가. 다 날려버리세요. 왜 이재명 날라가면 민주당 다 날라가요. 민주당이 다 날라가냐 검사 판사를 날릴 것이냐 좀 제발 머리를 쓰라고. 이재명 잃고 나서 그때 좀 세게 싸울 거리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봐. 사법부를 공격 안 하고 사법부한테 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그놈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맨날 이따 이 지랄 하는 거야. 왜 사법투쟁을 못하냐고. 잘못된 판결도 판사도 사람이고 잘못된 판결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받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판결하는 판사에도 엄중 경고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런 판사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민주당이 법적으로 만들고 왜 못하냐고. 지킬 게 많다고 생각하면 져요. 지킬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독자 늘리기에 급급했고 그랬으면 어떤 남 사건에 끼어들지 않았겠죠. 그렇죠? 열공 문제에도 끼어들지 않았을 테고 나만 생각했겠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거보다 내 구독자 늘고 그런 거보다 내 딴에는 그 당시에 하는 선택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싸울 때는 그때는 개싸움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키려면 내려놓고 싸워야 돼요. 지키려면 내려놓고 싸워야 돼요. 지킨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지키려면 못 싸워요. 저 보세요. 한때 나한테 뭐라 그랬었는데 민주진보가 나를 공격해놓고 민주진보에서 이종원 구속된다라고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녔던 게 개국본 인간들이에요. 진짜로 그런 미친 인간들이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지금 탄핵이 누가 봐도 박근혜 때보다 더 탄핵 사유가 최고 넘치죠.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이 붙지 않나
이런 의문점들이 있어요. 첫째,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박근혜 때는 뭐 남편도 없었어요. 그 남편 역할을 최순실이 했죠. 그래갖고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하죠. 윤석열, 김건희 동시 패션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조용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우리가 2016년에 탄핵을 해봤죠. 탄핵을 해봤더니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탄핵하면 뭐하냐 이런 실망감이 커요. 저는 그게 가장 지금 보면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에 국민의 힘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박근혜 탄핵 때까지는 뭔가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고 그랬는데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세상이 좀 좋게 변한다든가 뭔가 그런 큰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다시 윤석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더 나라가 개판인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사의 전투적 피가 끓기 때문에 탄핵을 한번 해봤으니까 저것도 탄핵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발짝 정치에 소외되어 있거나 정치의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탄핵하면 뭐하냐 그놈이 그놈인데 이런 자꾸 좀 절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지금 탄핵에 어떤 동력이 붙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소득의 양극화예요. 제가 보면 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 정치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정치,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의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즉 글로벌 세계가 되면서 글로벌,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묶이면서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자본주의들 우리나라가 IMF를 걷고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제 레이건 시대부터 신자유주의가 팽창을 하고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시대가 개방을 했었죠. 여러분들 왜 전 세계가 이렇게 극단 정치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왜 그러냐면요. 국가라는 존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가라는 존재가 원래 국가는 뭐예요?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게. 원래 국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의 노동권을 존엄을 지켜주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여성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소수의 어떤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평한 평등한 사회에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 국가하면 그런 게 박혀 있어요. 그쵸? 민주주의 국가하면 누구나 행복한 삶,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어떤 토대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 왜 그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를 그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선택하지 않고 자본을 선택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줄이야 참 비참한데 자본주의를 선택한 즉 글로벌 자본주의를 선택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가 대부분 국민을 선택하지 않고 자본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 자본에 끌려오다 보니까 그 국가가 국민이 아닌 자본의 후원자가 돼버리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을 선택했다 그러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에게는 더 혹독한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사람들의 기초생활 수급이나 어떤 기본 소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신자유주의 시대를 받아들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국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본을 선택했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집단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대남이라는 말이에요. 이대남. 이대남은 여러분들 그 사실상 이대남이 사회적 약자가 되고 뭐 취직할 때도 없고 뭐 여자에 치이고 기성세대에 치이고 그래서 지금 제일 불쌍한 게 이대남이다. 이대남을 버린 거는 국가가 버린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는 거지. 그건 국가가 젊은 층들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왜?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20대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20대들이 90%의 투표율을 갖고 있으면 20대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대남들이 가장 소외받고 어떤 사회적 약자로 그리고 불평등의 어떤 그 상징이 돼버린 거는 20대 남자들이 투표율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전부 아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 가족밖에 없다 그 가족밖에 없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가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고 정부가 타락하고 썩은 정부일수록요 사람들이 조세 저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다는 소리가 왜 나올 겁니까? 내가 여러분들 투명한 정부, 투명한 선진국들의 정치가 발달된 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세금 징수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외국에 사시는 분들 우리나라 세금 딱 하면 거긴 한국은 정말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세금을 혜택을 받고 굉장히 세금 많이 안 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불만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가 낸 세금이 국가가 삥땅 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에 쓴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우리보다 훨씬 소득세 50%를 뛰어가는 나라가 있는데도 그 나라의 국민들은 불만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낸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는다는 정부의 투명성과 행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냐? 국가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국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은 권력자들의 온갖 추잡한 내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국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외유 다니고 그렇게 쓰인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정부가 아니고 투명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응? 지금 탄핵 촛불이 여러분들 커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 현상은 일단 탄핵의 촛불의 주체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정치 세력화 하려고 그랬던 촛불 행동이 중심이 돼갖고 지금 탄핵을 끌고 나가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탄핵본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탄핵본부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지금 촛불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 이해 타산적으로 그런 어떤 엮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촛불은 가고 이 촛불은 안 가고 그래서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매주 지금 촛불을 끌고 나가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촛불을 끌고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파란 잠바 입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핵심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탄핵의 촛불이 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깎여 있어요. 뼈 아프지만 제가 쓴소리 한번 할게요. 우리야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을 너무 악마화시키다 보니까
중도층이 볼 때 이재명이라는 과연 정치인이 대통령이다 하면 새로운 세상이 될까? 의구심을 가져요. 이건 우리가 아프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당장 갈아엎자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당장 갈아엎자 이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근데 갈아엎은 다음에 그럼 이재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불만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달라질까? 중도층이 봤을 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금투세는 민주당의 당론이나 어떤 경제 정의 실천에 있어서 맞지가 않지만 왜 이재명 당대표가 진보 진영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당은 2년간 유예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정치라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확실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저쪽에서 너무 악마화시켜 나갔고 만약에 확실한 윤석열만 없으면 그 다음에 확실한 대안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탄핵의 촛불은 커져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서든지 이재명 당대표를 악마 만들었던 것들을 악마를 벗기고 아 이재명은 실용주의자다 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재명을 정치인으로 보지 말아라 해요. 이재명을 실용주의자로 바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사님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진보냐 보수냐의 정권 교체냐 아니냐 이 싸움으로 가면 민주당이 져요. 이 싸움으로 가면 안 돼요. 이재명은 실용주의자고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국민의 최대한 이익을 돌려주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야지 아 아무것도 몰랐던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쳐놨으니까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재명의 능력을 봤던 사람들의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중도를 믿지 않았어요. 한때는 중도는 비겁한 사람들이고 중도는 대세를 따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중도의 실체를 알았어요. 중도가 있더라고요. 이명박을 찍었다가 문재인을 찍었다가 윤석열을 찍었다가 손가락 자르고 싶다 그러면서 이재명 투표할 걸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중도가 있더라고요. 그 중도가 볼 때는 왜 제가 아까 소득의 양극화나 개인주의나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시대는요 예전같이 우리의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저여된 상황이에요. 21세기의 중도는 누군가 했더니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이 말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만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득을 보겠지라고 하면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내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중도는 정치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이 있어요. 극도의 거부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래갖고 내 삶이 갑자기 바뀌어갖고 내가 잘 살리게 될 거라는 사실 그런 기대하면서 투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재명이 되면 내가 갑자기 월세빵 살다가 집이 생길 거야 이런 기대로 이재명을 뽑지 않아요. 근데 중도는 저런 건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낼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은 무조건 무리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악마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몰랐어. 그냥 우리는 좋은 세상 하면서 우리는 물론 정치적으로 좋은 세상이에요. 상식과 정의가 통하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진보의 가치고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남에 대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피해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도의 특징이더라고. 내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 중도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게 보는 시각 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덕 보는 것도 원치 않고 피해 보는 것도 원치 않고 그게 중도의 삶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탄핵의 촛불이 커지려 그러면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재명 상대표가 더 우클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국힘당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촛불이 커지지 않는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통령만 바꾸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절대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우리 진보 진영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관철시키지 마세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응?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이에요. 중도에게는 안 먹혀요.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 아닌 국힘당보다 좋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국민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유권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통령은 여러분들 그게 좀 말이 내가 자꾸 꼬이는데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탄핵에 촛불을 든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돼요.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가 붙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자고 하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싸움으로 봐요. 그쵸?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니까 이재명 빠들이니까 탄핵 촛불을 들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제는 이런 세상은 정말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라고 해야지 촛불이 커집니다. 거기에 이재명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끌어내고 이재명 빨리 대통령 시킵시다. 이거는 진영주의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잖아.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 빨리 대통령 만드십시다. 이러면 촛불 안 커집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벌써 3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집회 주최자라면 윤석열 탄핵 집회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윤석열을 왜 탄핵해야 되냐? 세상을 바꿉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윤석열 탄핵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이거는 정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아쉬워요. 집회 주최의 캐치플레이드가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건데 왜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되냐. 더 이상 이런 세상은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꿉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립시다. 이러면 아 내가 봐도 윤석열은 아닌데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러 왔더니 온갖 민주당 어디 지역위원회 민주당 깃발 쫙 있고 파란 잠바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집회구나. 자긴 민주당도 별론데 이런 사람들은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음부터 안 나와요. 대한민국 국민의 50분의 1만 나와도 돼요. 100만 명이에요, 그럼. 그렇죠? 50분의 1만 나와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10%대 바닥을 치고 있고 윤석열의 부정평가는 75%까지 올라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50분의 1만 광장에 모여도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너도나도 이대로는 못 산다는 공감은 갖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탄핵의 촛불을 드는지 그 주체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바꿉시다.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윤석열은 일단 끌어내립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누구나 그 다음부터는 대선으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회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를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윤석열 탄핵 범국민 행동 좋죠. 지지자들이 볼 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올 마음이 안 들어요. 저기 나가면 또 민주당과 국힘당 지지자들이 싸우는 자리인 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려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저 장소에 간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집회가 커지는 건 쉬워요. 나랑 보통 사람들이 나가는 집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23일 집회에 파란 잠바를 입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내가다가 나도 이 정부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좀 앉아볼까? 그런 집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꿉시다. 이제는 사회 뭐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공감 가는 거. 윤석열 조기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서 세상을 바꿔봅시다. 좋은 세상으로 바꿔봅시다. 사람들한테 좀 와닿는 말. 이대로 계속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이러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는 말들이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탄핵을 2년 전부터 외치다 보니까 아 저기는 그냥 그냥 윤석열 싫어하는 애들만 모이는 데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집회에 나가고 그래도 집회가 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만의 축제인 것 같거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회는 나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 집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왜 집회를 맨날 광화문에서 하냐고. 그 복잡한 데서 한 16개 차선 막 다 서초동에서 해. 검찰 조직.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잖아. 민주당이 집회 제약받지 않고 100만 명 모이게 하려고 하면 서초동 사거리가 최고야. 광화문 오세훈이가 다 망쳐놔갖고 어디 사람 있을 데도 없잖아. 안 그래? 서초동 16차선에다가 쫙 하고 강남을 뒤집어 놔봐. 강남이 바뀌면 돼. 응? 그 교통도 마비되고 항상 그 힘든. 응? 광화문 이제는 집회 장소가 아니야. 오세훈이가 다 망쳐놨어. 응? 아 집회 장소야. 집회 나 옛날 집회할 때 서초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하면 되는 거야. 집회는요 서초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하고요. 몇 명이 올 것 같냐? 10만 명이 올 것 같습니다. 에이 무슨 10만 명? 4차선만 써.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차선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차선은 계속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안 그러면 뒤로 뻗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어디서 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들라 그러면요 딴 거 없어요.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근투세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은 모든 그 사람 똑같아요. 윤석열 다음에 누가 될 것이냐? 이재명? 지금 악마화가 돼 있어서 잘 몰라. 근데 이재명 금투세 폐지한대. 이러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진보진영한테 욕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권 교체나 권력 교체는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 기대감. 기대감이 있어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죄송한데 제가 우리 민주 진영을 위해서 제가 40대를 다 바치고 이제 50대가 넘었죠. 근데 그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아요. 개총수가 어떤 기획했던 집회에 나가면 그 분위기가 좀 다르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좀 죄송한데 제가 많이 지쳤어요. 왜 지쳤냐면 제가 서초동 촛불집회가 지난 지 5년이 됐는데 좌로 공격하는 자들은 민주진보진영의 탈을 쓴 자들이에요. 저는 수구세력들 검찰에게 4년 동안 탈탈 털리고 해도 저는 끄떡없었는데 저런 하바리 민주진영을 참칭하는 새끼들 돈탐사 일당들이 민주진영에 참칭하는 동안은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우리 민주진영을 위해서 평생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100만 명 이상이 나오는 집회를 기획도 해보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게 제 임무지 뭐 또다시 뭐 개총수가 하면 다르다 이런 소영웅심이나 뭐 이런 박수를 받고 싶어서 제가 나서고 싶진 않아요. 죄송한데 예.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보수가 공격하거나 저 수구 세력들이 공격하면 얼마든지 땡큐하면서 싸워주는데 그동안 개곡본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했던 그 강진구 일당들 그 강진구 일당의 하바리 새끼들은 그러면 지네가 공격한 거는 민주진영 아닌가요? 쟤네들이 진짜 밀정이죠 그럼. 안 그래요? 4년 동안 5년 동안 강진구 하바리들과 강진구 일당 이종원의 민낯방송을 강진구가 하고 그 강진구 일당들이 4년 동안 개국본한테 통장가를 하고 저 새끼들이 진짜 민주진영 밀정들이죠.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누가 공격했어요? 민주당을 위하는 유일한 시민단체인 개국본을 공격하고 개국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그 새끼들이 무슨 민주진영이에요? 집회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을 하는 자들. 제가 그런 놈들이 민주진영에 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 놈들이 무슨 민주진영이에요. 저는 처음에 사준모라는 애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그 국힘당 그 고소고발러들 있잖아요. 사법준비생 모임. 저는 그 애들이 고발하는 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지금 강진구 일당들과 그 하바리 새끼들 하는 짓 보세요. 저것들 허구한 날 개국본 공격하고 허구한 날 민주진영 공격하는 새끼들이 무슨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저게? 응? 저 새끼들이 밀정이죠. 응? 저런 놈들 안 넣쫓고 뭐합니까? 그런 새끼들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신분 세탁해갖고 밀정짓 하는 거는 용서가 되고 에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 저는 여러분들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 민주진영이라고 하면서 개국본 앞에서 집회하는 새끼들이 정상적인 새끼들이냐고. 그런 돈탐사와 함께하고 그 돈탐사가 하는 짓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시민들이냐고.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새끼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때려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제가 뭐 주저리 좀 제 방송의 특징은요 뭐 단순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아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보라는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왜 진보는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민주주의는 하루라도 진보하지 않으면 낡은 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보는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 진보 안에서도 기득권들이 너무 활개를 치고, 그러니까 제가 늘 방송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사회적 화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왜 촛불이 커지지 않나? 촛불이 커지려고 그러면 다음 윤석열을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 사람에 대한 확고한 기대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재명은 실용주의자고, 이재명은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은 민주 진영이지만 실용주의자고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같이 진보와 보수, 민주 대 반민주 이런 싸움의 구도로 가는 선거를 치르면 절대 안 돼요. 민주당의 후보지만 이재명은 꿈꾸는 실용주의자, 국민을 생각하는 실용주의자. 언제든지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우클릭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왜 진보는 꿈꾸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이 될 때까지 지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행정의 달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어떨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게 변할까? 우리가 막 상상을 하잖아. 응? 꿈도 꾸고. 그래서 진보는 계속 생각하고 꿈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좀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악마화된 것도 사실이고, 저도 최근에 몰랐는데 저 강진구 일당들과 저 하바리 새끼들이,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저를 그렇게 악마화시켰는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민주진보진영 안에서 이렇게 악마화가 심하게 돼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는 나만 떳떳하고 당당하면 되지 라고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촛불집회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라고 생각하고, 내가 반명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의 악마화 전략이 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믿음도 있지만, 내가 저들의 악마화 전략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난 몰랐죠. 나는 늘 그냥 나만 당당하고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SNS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SNS에서 많이 저의 악마화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개국본과 시사타파 이종원 PD가 얼마나 정도를 걷고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나는 SNS를 안 하니까 몰라 누가 나를 욕하는지. 전 페이스북도 안 하고 텔레그램 트위터도 안 하고요. 어디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된 데가 하나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오히려 제가 여기저기서 악마화되어 있는 걸 누군가가 보내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몰랐어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